오늘은 12월 29일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입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하신다니 곧 스올과 아이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오늘 본문은 거머리라고 하는 그런 의인법을 좀 쓰는 거예요.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대요. 그두 딸이 매일매일 하는 말인데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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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선엇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먼저 스올, 아예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과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이런 탐욕과 탐심입니다. 사람은 이만큼만 있으면 될것 같아라고 해서 이만큼을 가지면 이거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도 저거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와 절제니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절제. 절제는 뭡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주신 것에 만족함으로 끝! 여기까지 감사. 자꾸 더 달라는 건 탐욕이요, 탐심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신약성경에 써 있죠. 왜냐하면 탐심이 왜 우상숭배냐면 탐심을 갖게 되면 탐욕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 머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우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 볼게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신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과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살다 보니까 이해해야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깨닫지가 자꾸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자취. 독수리가 새들이 하늘을 나르잖아요. 근데 하늘을 날았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 왜냐면 새가 지나가 버리면 새가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르죠.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배. 바다 위를 다니면 배가 지나갔어요? 배가 한번 싹 지나간 다음에 흔적이 있어요? 아니요. 다시 바닷물로 싹 덮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배가 지나갔다는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뱀의 자취도 뱀에 지나갔다고 하는데 뱀이 한번 싹 지나가면 흔적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을 때 흔적이 안 남아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음녀의 자취. 음녀가 그죄 가운데에 관한 그 음녀가 아무리 죄를 져도 자취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다. 그 나중에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라고 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증거도 없으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자취가 없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밀어내요. 내가 자취가 없으면, 흔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오늘 이 아구름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아시잖아,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흔적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이것이 죄가 다른 사람 안 받으니까 괜찮아. 흔적은 없어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생각에 요만한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혹시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하시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 분명히 종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됐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저 사람은 미련해서 배부를 수가 없는데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자가 돼 있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이것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다 싫어해. 근데 이 여자가 시집을 갔네?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종. 여종이 그 안주인 대신에 주모를 이은 것. 안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종이 그 집의 주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여종이 주인된 남편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그래서 주인된 아내를 쫓아내고 그 여종이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술수와 방책을 통하여 부잣집에 시집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종이 임금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종이었는데 임금이 됐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낮은 지위 사람이 어떻게 높은 지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뭔가 잘못된 방법을 꾸몄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시작된 죄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탐심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심이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기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눈앞에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돼. 항상 그렇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지혜로운 것들이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개미, 사반, 메뚜기 떼, 도마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공통된 이 나열되는 짐승들은 다 뭡니까? 약해. 힘이 없어. 그런데 지혜롭게 잘 살아가. 그 지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사는 것 아니겠느냐. 다른 말로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예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지혜로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힘을 입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볼게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선옷인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짐승이 네 개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사자, 사냥개, 숫염소 그리고 왕.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당당할까요? 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당하냐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두려움이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이 땅에 문제가 막 발생되어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두려움이 없어.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자처럼 탐욕을 갖고 욕심을 갖고 죄 짓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당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